자, 드디어 프리히스토리 킹덤의 얼리 액세스가 발매가 되는, 출시가 되는 4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프리히스토리 킹덤을 미리 예약 구매를 하시고 나서도 7년에서 8년 정도 더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인데,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이 게임이 출시가 되기를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히스토리 킹덤의 3월 개발일지가 등록이 됐어요. 이제 0.4버전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리 액세스까지 오는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 그동안 이제 구매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스팀과 그리고 에픽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0.4버전부터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만나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카마라사우루스가 있었죠. 카마라사우루스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용각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뭐 거의 호불호가 안 갈리는 공룡이죠. 주라기 프랜차이즈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 폴른 킹덤에서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정말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런 슬픈 장면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감정적으로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공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지금 스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하고는 많이 달라요. 사실 저도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이 실제 공룡의 디자인인 줄만 알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프리히스토리 킹덤이 좀더 고증적이고 고생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그 무늬 같은 게좀 있어요. 얼룩말 같이 그냥 그런 얼룩 같은 무슨 그런 무늬가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스킨은 되게 잘 뽑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부터 해서 몸뚱아리 까지 엄청 거대한데, 이 얼굴은 정말 작아 보이네요. 약간 그런 건가? 사람으로 치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요? 용각류들을 위한 또 먹이 공급기가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에서 볼수 있었던 그 아이템이죠. 물론 2에서는 이제 이 나뭇잎을 뜯어먹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프리히스토리 킹덤도 나중에는 그게 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작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엄지공주라고 부르는 이 공룡, 이구아노돈, 역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엄지에 이게 그 발톱인가요? 이게 뭐 뿔인가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손에 있으니까 뭐 발톱 뭐 이런 거겠죠? 손톱인가요? 아, 손에 있으면 손톱이겠네. 오리 부리를 가지고 있고, 이 독특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이 이구아노돈이 이렇게 두 종류의 스킨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구아노돈도 종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으로 치면은 뭐 인종의 차이라고 할까요?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피지컬 차이부터 생김새 차이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뭔가 좀 같은 이구아노돈은 맞는데, 서로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고 피지컬과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부분까지는 빨간색에, 뒤에 부분으로 가면 약간 파란색인데, 이거 색깔 보면은 약간 그것 떠오르지 않아요? 조스바 좀 생각이 나거든? 조스바 이 겉에는 이 파란색의 그 색상으로 되어 있다가, 한 입씩 베어 먹으면은 그 안에는 딸기잼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 샤베트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조스바 느낌이 좀 납니다. 요 스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일반적인 공룡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킨,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베타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들한테는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애니메이션도 추가가 되어서요, 이전보다 더 살아있는 듯한 그런 생물의 모습을,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이제 동물 복지와 동물 배설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동물 복지가 좀더 활성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상태창이 있긴 했는데, 배고픔이라던가 생리현상, 잠을 잔거뭐 이런 거, 이게 이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룡들이, 동물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서식지 환경이나
식량을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하고 동물들은 공원에 적응을 하고 손님들은 또 이 동물들을 보면서 만족도와 공원의 번창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리현상은 수시로 이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생리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배설물들을 치우면서 공원을 더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동물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서식지 점수도 동시에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공원 등급에 영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공원에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그리고 사이언스 포인트를 벌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많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설물들을 안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식지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거나 하면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노력과 진심을 다해서 동물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 공원 내 모든 전시장 점수의 가치를 사이언스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매월 초라는 게 이 게임 안에서 매월 초인지 아니면 실제 시간에 매월 초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실제 시간으로 매월 초라고 하면은 매월 초 며칠을 정해놓고 그때 정산을 해서 사이언스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매월 초라고 하면은 또 해외 기준으로 할 건지 이게 어디 뭐 태평양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 내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이언스 포인트 정말 중요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벌 수 있도록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대 지역이랑 새로운 식물도 추가가 됩니다. 온화한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이제 온대 지역에 새로운 영국 지역이 열린다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맵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될 거고요.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온대 지역에 어울리는 다양한 식물 9종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식물들은 아마 현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일 걸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얼리액세스 이후에요. 고생대에 살았던 선사시대에 살았던 식물들까지도 업데이트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룡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식물들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이 공원에서 이 중요한 주요 시설물들의 이런 아이콘들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상태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요 굳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에서 어떤 곳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내가 지금 픽스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UI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뭐 가시성이나 이런 거가 좀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해상도가 낮은 유저들한테는 이 아이콘들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이 아이콘들이 막 너무 겹쳐 보여가지고 이제 뭐 게임에 방해를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요 스크린샷으로만 봤을 때는요 지금 적절한 크기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딱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랑 챌린지 모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뭐 샌드박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자유롭게 짓는 거는 가능은 한데 이게 이제 좀 더 틀을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샌드박스에 관련된 옵션들도 유저들의 입맛대로 키고 끄고 할 수가 있고요. 스타팅 캐시 뭐 이거 뭐 현금 무제한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포인트를 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여부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무제한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물 서식지 복지에 관련된 여부, 동물들 만족도를 키고 끄고 하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을 해지하는 그런 건데 이거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 할 때 보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어이가 없었죠. 그냥 단축키 뭐 하나만 눌렀는데 동물 전체가 해금이 돼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샌드박스 모드에서는 내가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단축키 뭐 이런 거 여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옵션들도 앞으로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플레이하던 공원들은 호환성을 위해서요
0.4 버전부터 샌드박스 모드로 전환이 된다 하니까요. 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개발일지를 보면요, 코스타리카의 화창한 낙원을 배경으로 한 깊고 습한 열대 지역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 하면은 또 주라기 공원이 생각이 나죠. 좀 더 재밌게 열대 지역에서 선사시대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번 0.4 버전에서 추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뾰족한 뿔들이 좀 있죠. 전사들이 쓰는 투구를 좀 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공격을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뿔이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건지, 수컷끼리 암컷을 가지고 다툴 때 과시용으로 그렇게 또 사용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진은 푸시타코사우루스 중에 가장 큰 종에 속하는 시비리쿠스라고 적혀있는데, 푸시타코사우루스를 공원에 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이 세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해도 되는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좀 스킨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밤에 보면 안 보이겠다. 얘는 튜토리얼을 많은 유저들이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얼리 액세스에서 나이젤 마븐이 나레이션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튜토리얼을 동물 복지부터 수익 창출까지 공원 운영에 정말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Now that, my friend, is a beautiful dinosaur. Almost like a musical instrument.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파라사우룰로포스의 모습이 보이는데 위에 나이젤 마븐 형님의 모습과 소개하는 글,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다큐멘터리를 보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요거는 얼리 액세스 때 저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얼리 액세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도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게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까지 몽이었고요. 프리스토리 킹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